네, 오늘은 146강,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오의 그, 연속적으로 하오에 네. 대한, 하오다음에 이제 단어가 붙는 형태를 공부하는데, 오늘은요, how about. 네. How about. 전치사 about이 와서 만들어지는 회화 표현, how about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미 뭐냐면요. 네. 몸은 어때요? 어때요?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 네. 사용하는 거죠. 제안할 때. 우리 뭐 많이 했죠, 사실은. 그죠? What about 할 때. What about. 그죠? 네. 그래요. What about, how about. 상대방한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의향. 의향 물어볼 때. 그죠? 의향 네. 물어보는 거. 뭘 제의할 때. 제의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how about하고 what about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네. 비슷하게 쓰는데요. 거기 잠깐 팁 보세요. 팁.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What about 회화 표현과 how about과는 약간 좀 그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미는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What about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보기엔 어때요? 이런 의미가 좀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데 좀 중점을 많이 두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how about은 주로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안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의미 알겠죠? 네. 물론 막 이렇게 섞었습니다. 섞어 쓰는데 약간 뉘앙스가 뭐냐면 what about 같은 경우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물어보는 거고 네. how about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있지만 뭐 what about Saturday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봐. 네. 그러면 토요일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How about Saturday 그러면 물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주로 더 좀 구별을 굳이 하자 그러면 How about Saturday 그러면 이미 나는 마음속에 토요일을 정해놓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상대방을 약간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 토요일은 어떨까요? 가죠. 이런 의미가 조금은 있어요. 네. 그 정도예요. 뭐 비슷비슷하겠습니다. 네. 164페이지.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간단하니까요. How about 할 때 about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명사가 올 수 있겠죠? 네네. 그 명사, 혹은 뭐 구,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사 혹은 뭐 동사를 쓰고 싶으면. 명사형으로. ing 형태.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쭉쭉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표현이죠. 나는 토요일이 좋은 것 같아. 토요일 날 어때요? 토요일 날 약속 어때요? How about Saturday?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커피 한 잔 어때요? How about coffee? 커피 한 잔 더 어때요? How about another coffee of coffee? 뭐라고? 어떻게? 새로운 지금 뭘? 죄송합니다. How about another cup of coffee? 자, 이거 뭐냐면요. 원래 이제 a cup of예요. A cup of. A cup of.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물론 한국말로는 커피 한 잔 할까? 아, 커피 하나 할까? 뭐 알아듣는데 네. 미국 사람들은 커피 이런 거 표현할 때 뭐 하나의 커피 두 개 커피를 이렇게 안 하죠. 네. 셀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럴 때 유니트를 써주면 돼서 우리 말처럼 커피 한 잔. 한 잔. 그래서 a cup of. A cup of.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A cup of. A cup of. 맥주 한 잔 그러면 a glass of beer. A glass of beer. 그렇죠? A glass of. A glass of. 이런 다 알지 이런 거 했지. 네. 했죠. 네. Another drink. 그거하고 상관없지.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 한 잔, 뭐만 한 잔 하는데, a cup of. A cup of. 맥주 같은 거 이렇게 커피 잔에 먹진 않잖아. 네, 유리잔에 먹으니까, 네. a glass of. A glass of. 이게 유니트입니다, 유니트.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커피 한 잔 더 어때요? 더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서, another cup of coffe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커피 한 잔 더 어때요? How about another cup of coffee? 한 번 더? How about another cup of coffee? 네. 자, 조마조마.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어디서 만날까? 정문 어때? 정문에서 만나는 거 어때? 정문에서 어때? How about at the main gate? 그렇죠. 뭐, 정문 그러면요. 문은 뭐예요? gate. 그렇죠. door 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door는 이제, 뭐, 실내, 실외? 이렇게 네네네. 하는 거고, gate는 뭐, 여러 사람이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거. 약간 현관의 개념이 좀 강하죠. 네. 그래서, 메인 게이트 그러면 정문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주출입구. 그래서 정문에서 그러니까
at 뭐뭐에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At the main gate. At the main gate. At the main gate. At the main gate. 정문에서 어때요? How about at the main gate? 한 번 더요? How about at the main gate? 한 번 더? How about at the main gate? 좋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의향을 물어볼 때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많이 쓰죠. 내일 야 내일 이 시간 어때? 내일 같은 시간 어때? 같은 시간 뭐예요? Same time. I the same time. The same time. The same을 붙여주세요. 네. 알겠죠? The same time. 항상 the same을 붙여줍시다. 네. The same입니다. 네. The same time. The same time. 같은 시간이에요. The same time. 한 번 더. The same time. 내일 같은 시간. The same time tomorrow. 내일 같은 시간. The same time tomorrow. 한 번 더요. The same time tomorrow. 내일 그럼 같은 시간 어떨까요? How about the same time tomorrow? 이런 정도 가자고 우리가. 알겠어요? 네. 이거 우리가 또 쓸 수 있잖아. 네. 그런 거 많이 쓰죠. 야, 퇴근 후 한 잔 어때요? How about a drink after work? 잘 읽었어요? 그러니까 퇴근 후. 퇴근 후 그러니까 뭐야? After work. 어렵지 않아, 이게. 그치? 네. 이게 막 한국말을 생각하면 어려운데. 네. 어렵지 않아요. 한 잔 어때요? A drink. 한 잔 어때요? How about a drink? 퇴근 후 한 잔 어때요? How about a drink after work? 퇴근 후 한 잔 어때요? How about a drink after work? 그렇죠. After work. After work. After work. After work. After work. After work.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문구나 표현들을 그냥 하나씩 외우는 겁니다. 네. 자, 그녀의 안부 전하다라는 표현이 뭐야? 안부 전하다. 안부를 전하다. 했잖아. From 아니, 안부를 전하다. 모르겠어요. 안 배웠나? 했잖아. 응? 안 배웠어? 네. 했는데. 나 했어요. 내가 이거 거의 1권 처음에 했을 거야, 아마. Say 배울 때. Say 배울 때? 안부 전하다 할 때는요. Say hello to예요. Say hello to. 누구누구에게 hello라고 얘기하다. 일단 어떤 표현인지 알 것 같아요. Say to hello. 아예 그냥 지우개로 지웠구나. 기억을, 야. 기억을.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라 지우개를 싹 지웠네. 이거 내가 했어. 나 기억이 나. 안부를 전하다. 안부 say 전한다. Hello. Say hello to. Say hello to. Say hello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Say hello to. Say hello to. Say hello to. Say hello.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영어에서 많이 쓰잖아. 안부 전하다. Say hello, hello to. 알겠어요? 네. Say hello to. Say hello to. 그러면 그녀에게 안부 묻는 거 어때요? Say hello. 그녀에게 안부 묻다 그럼 뭐야? Say hello to her. 한 번 더. Say hello to her. 한 번 더요. Say hello to her. 그녀에게 안부 묻는 게 어때요? How about saying hello to her? 그렇죠. How about 다음에 say가 나오면 안 되죠. About이 전체니까 ing를 써주면 되겠죠. 명사형으로. 바꿔서. 자, 그녀에게 안부 묻는 게 어때요? How about saying hello to her? 그렇죠. 한 번 더. How about saying hello to her? 한 번 더요. How about saying hello to her? 좋습니다. 낮잠 자다라는 것도 배웠죠. Take a nap. 그렇죠. 낮잠 자는 거 어때요? How about taking a nap? 한 번 더. How about taking a nap? 한 번 더요. How about taking a nap? 좋아요. 자, 거기 뭐예요? 일하다. 뭐로서? 프리랜서로서. 프리랜서로서. 뭐뭐로서? As를 씁니다. 네. As a freelancer. As a freelancer. 그렇죠. As a freelancer. As a freelancer.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 어때요? How about working as a freelancer? 그렇죠. 한 번 더요. How about working as a freelancer? 한 번 더요. How about working as a freelancer? 알겠죠? 네. 좋습니다. Freelancer. Freelancer. 그 다음에 저희 집 잠깐 들르는 거 어때요?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아이고 가시는 게 저희 집 잠깐 들리시죠? 네. 잠깐 들리시죠? Stop 잠깐 by. 들라. 그렇죠. 우리 집. 꼭 뭐 my house로 있지만 my place. 이것도 했잖아요. 네. My place. 내 장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집이라는 얘기죠. 네. 저희 집 잠깐 들리는 거 어때요? How about stopping by my place. 그렇죠. Stopping by my place. How about stopping by my place? 그렇죠. How about stopping by my place? How about stopping by my place? 그렇죠. 저희 집 잠깐 들리는 거 어때요? How about stopping by my place? 좋습니다. 그녀에게 꽃 좀 사주는 거 어때요? How about buying flowers for her? 그렇죠. Flower. Buy flower. 그러면 꽃을 사주다예요. 네. 그녀에게. 뭐예요? 그녀를. 원래 이게 to도 되는데 네. 그녀를 위해서, by를 쓸 때는 주로 for를 더 많이 씁니다. 그렇죠? Buy flowers for her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녀를 위해서 굳이 꽃을 구입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다 누구에게 이렇게 딱 그냥 방향성으로 to 이거 의미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by를 쓸 때는 주로 for를 더 많이 씁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그녀에게 꽃 사주는 거 어때요? How about buying flowers for her? 한번 더요. How about buying flowers for her? 한 번 더.
How about buying flowers for her?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ow about 단위 명사 나오는 형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주로 이제 약간 이거 뭐냐면 내가 이미 내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난 이미 마음 먹었어. 결정된 거야. 네. 결정되고 하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더 강하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거의 뭐 근데 회화에서는 What about, how about 상대한테 권유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쓴다. 이렇게 네.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간단하죠? 네. 응? 네. 간단하다고 해주세요. 지우개로 좀 지우지 마세요. 그냥 항상 저는 새롭습니다. 자랑입니다. 야, 이제 몇 강 안 남았는데 생각하면 어떡해. 군대 갔다 오면요. 아예 그냥 싹 백지겠다. 응? 가져가야죠, 이거. 어떻게 가져가, 이거를? 아, 근데 한 달 있다 나오니까 볼 시간은 많을 겁니다. 아주 광고를 하는구나, 전국에. 응? 아, 맞다. 창피하다. 창피한 줄 알아줘. 네. 아닙니다. 꼭 뭐 창피한 거 아닙니다. 우리 혹시 뭐 지금도 네. 동해나 네 그럼요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불철주야 네 지하철 근무하시는 네. 지하철에서 근무하시는 또 복무요원 뭐라죠 사회복무요원 복무요원 네 사회복무요원 네 또 힘내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사회가 돌아갑니다 자 창피한 거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실수할 뻔했어. 아마 현역 분들도 고생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현역 분들에 비해서 덜 아, 그렇죠. 고생하니까. 네. 근데 그분들도 좀 애로사항 많을 거야. 좋습니다. 자 165페이지요. 네. 자 거기 보시면은 쭉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장을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네. 한 겁니다, 죠. 아우 토요일날 약속 어때요? How about Saturday? 그렇죠. 커피 한 잔 어때요? 커피 한 잔 더 어때요? How about another cup of coffee? 그렇죠. 그것도 좀 알아주세요. 네. 알아줍니다. Another cup of coffee. Another cup of coffee. 그렇죠. 커피를 발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Cup of. Cup of 이렇게 coffee. 발음하시면 되겠죠. 네. 커피 한 잔 더 어때요? How about another cup of coffee? 그렇죠. 알겠어요? 네. 한 번 더. How about another cup of coffee? 그렇죠. 커피 한 잔 더 어때요? 커피 한 잔.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알겠어요? 네.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알겠죠? 네. 자, 정문에서 어때요? 만나는 거? How about at the main gate? 그렇죠. 내일 같은 시간 어때요? How about the same time tomorrow? 다 좀 기억을 해두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이런 뭐 그렇게 막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단어 조합해서 만들 필요 없잖아. 간단한 표현 많이 쓰는 거니까. 네. 퇴근 후에 한 잔 어때요? How about a drink after work? 그렇죠. 서프라이즈 파티 어때요? How about surprise party? 그렇죠. 뭐가 빠졌지? How about 뭐를 붙여줄까요? 나 How about a surprise party? 그렇죠. 알겠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내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어때요? 이런 경우 이런 거 많이 쓰지 약속할 때. 네. 많이 쓰잖아. 네. 내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어때요? How about tomorrow or the next day? 그렇죠. 다음 날이니까 the next day. The next day. 그렇죠. A or B. 그죠? A는, 맞았어. 네. 잘했어. A 혹은 B. 아, 그죠? 내일 혹은 그 다음날 어때요? How about tomorrow or the next day? 그렇죠. 알겠죠? 네. 테니스 어때요? How about the tennis? 그렇죠. 돌아오는 금요일에 테니스 어때요? 자, 돌아오는 금요일이니까 언제야? 언제 주야? 다음 주요. 돌아오는 금요일이니까 만약에 오늘이 화요일이야. 네. 돌아오는 금요일은 이 언제야? 3일 이제. 아니까 이번 주 이번 주지 이번 네, 주지 네. 이번 이것 뭐라래? 디스. 디스지. 네. 온다 그러지 이번 주에 오잖아. 컴. 그렇지. 디스 컴이라고 쓰면 안 되지. 아닌지 명사를 써야지. 디스커밍. 디스커밍 프라이데이. 디스커밍 프라이데이. 이번 돌아오는. How about this coming Friday? 그렇지. 알겠어요? 네. 그게 돌아오는 금요일이야. 너무 좋아한다. 눈높이 교육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니, 눈높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어가 그 정도로 쉬워요. 우리가 쓰는 회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표현을 잘 안 쓴단 말이야. How about 이 조합을 하느냐 말하냐 그 차이야. 알겠어요? 네. 이번 금요일에 이번 금요일이라 할게. 네. 똑같은 표현이야.
이번 금요일에 테니스 어때요? 많이 쓰잖아. How about 테니스? Play. How about the tennis? How about tennis? How about tennis? 이번 금요일.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This coming Friday. 그렇죠. 아유, 숨 넘어간다. How about tennis this coming Friday? 그렇죠. 알겠어요? 네. 이번 저기 금요일날 우리 똘복씨 이번 금요일날 한 잔 어때요? How about a drink this coming Friday? 그렇죠. 알겠어요? This coming Friday 이것만 알아두면 네. 이것만 알아두면 편하죠. 이거 약속 많이 할 거 아니야. 막 약속 차 많이 잡을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네. 혹시 외국에 가셔도 금요일날만 잡겠구만 약속을. Friday 말고 다른 표현도 좀 넣어서 해봐. 네네. 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어때요? 화요일? How about Tuesday? 화요일 오후 어때요? How about Tuesday afternoon? 그렇죠.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어때요? How about Tuesday afternoon 3:30? 자, afternoon 3:30 하고 나서 하니까 뭐야? 시간 앞에는 주로 뭘 씁니까? At 해죠. In, on, at 기억나세요? 네, in, on, at. 그러니까 at 3:3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fternoon까지 하고요. 그렇죠. Tuesday afternoon at 3:3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t 3:30. 알겠어요? At 3:30. 네. 이게 배운 건데 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게 조합이 안 되니까 혼동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죠. 또 이런 표현들을 내가 좀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쓰지. 야, 매달 첫째 월요일 어때요? 뭘 웃어. 자, 분석을 해봐. 네. 눈을 낮춰보세요. 네. 여러분, 절대 어려운 Every 단어, month. 어려운 단어 쓰려고 하지 마. 네. 눈을 낮춰봐. 다. 네. 매달 그러니까 매번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어? 자, 매번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매번. 지금 아까 했잖아, 뭐. 영어 했잖아, 방금. Every month. 첫 번째. Month까지 쓸 필요 없어. 첫 번째. First. Every first Monday. Every first Monday. 그죠? 네. 매달 첫째 월요일이잖아. Monday라고 했는데, 거기다 굳이 뭐 month를 쓸 필요가 있나? 없네요. Monday로, 달 얘기하는 거구나. 달의 요일을 얘기하는구나. 알 거 아니야. 그 달 중에 매번 첫째 월요일을 얘기하는 거구나. Every first Monday. 그래. 네. 알겠어요? 네. 아우 힘들어. 자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how about every first Monday? 매번이라고 해. 매달 매번. 응? 매번 첫째 월요일. 첫째 월요일이야. First Monday. First Monday. 응? 네. 자 그 다음에 좋아요. How about 다음 이제 ing. 네. 그렇죠? 명사형이 올 수 있죠. 그녀에게 안부 묻는 거 어때요? How about saying hello to her? 그렇죠. 낮잠 자는 거 어때요? How about taking a nap? 좋아요. 잘해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 어때요? How about working as a freelancer? 좋아, 잘해요. 저희 집 잠깐 들리는 거 어때요? How about stopping by my place? 잘해요.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그녀에게 꽃 좀 사주는 거 어때요? How about buying flowers for her?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거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문 옆에 좀 앉는 게 어때요? How about sitting down? 창문 옆에 앉는 게 어때요? 창문 옆에 어디 어디 옆에 생각이 납니까? 뭐뭐 옆에 옆을 뭐래? 바로 기억이 안 나지? 나 정말 네? 자 뭐뭐 옆에 할 때는요 네. next to예요. next to 다음이라는 의미지. 네.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게 뭐 나 다음 이게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내 옆에. Next to. 이게 next to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Next 창문 to 옆에 그러면 next to the window. Next to the window. 그렇죠. Sitting down이라고 그 표현했는데 네. sit down도 맞지만은 굳이 뭐 이렇게 앉다 이런 의미 아니라 그냥 sitting next to the windo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itting next to the window. 지금 자리를 잡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런 네. 거 말이죠. 이제 그 뭐야 식당 나가 들어와서 어디 앉을까? 아 저기 잠깐 쪽에 앉는 게 어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의미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창가 쪽에 앉는 게 어때? How about sitting next to the window?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How about sitting next to the window? 그렇죠. 알겠어요? 창가 쪽, 창가 옆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점심 먹는 거 어때? How about having lunch? 그렇죠. 나랑 점심 먹는 거 어때? How about having lunch with me? 그렇죠. 아, 잘해. 어우 발음 좋아요. 내일 나랑 점심 먹는 거 어때? How about having lunch tomorrow?
with me. 아니죠. 방금 했잖아. 나랑 점심 먹다. 나랑 점심 먹는 거. Have lunch with me. 그렇죠. 그 다음에 네. tomorrow 쓰는 거라고. Tomorrow. 알겠어요? 네.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tomorrow. 네. 알겠죠? 다시 한번. 내일 나랑 점심 먹는 거 어때? How about having lunch with me tomorrow?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내 생일 파티에 오는 거 어때? How about coming my birthday party? 꼭 전체를 빼먹더라. 내 생일 coming to my birthday. Coming party. to my birthday. 응? Party. Come to니까, come to the party니까. 네. Come the party 이러지 않잖아. 네. 좋습니다. 외출하다가 뭐예요? Go out. 그렇죠. 외출하는 거 어때? How about going out? 좋아요. 좋아요. 우리 한잔하러 외출하는 거 어때? How about going out for a drink? 완벽해요. 잘했어. 너무 깜짝이야. 왜 이렇게 너도 그냥 깜짝 놀랐지. 네. 이거 잘한 거야. 왜 막 굳이 막 이런 안 해도 뭔가 이렇게 알겠지. 그치? going out for a drink. 잘했어. 이럴 때 for예요. 네. 위에서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네. 알겠지. 네. 전화하는 거 어때? How about calling? 다시 전화하는 거 어때? How about calling back? Calling back? Calling back? 그게 뭐 다시 전화하다 그래서 call again. Call again. 그죠? 다시 전화하다. Calling again. Call back 그러면 calling me back 이렇게 쓰는 게 좀 적당하겠죠. Calling me back. 그렇죠? 아, 네. Calling again 이렇게. How about calling again? 자,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5분 후에 다시 전화하는 거 어때? 이거 맞춰야 돼. 이거 틀리면 머리털 다 뽑아볼까? 네. How about calling again by 5 minutes? 5분 후에 다시 전화하는 거 어때요? After 5 minutes. 자, after 5 minutes 그러면 이제 5분 후. 네. 그죠? 이런 의미도 되고 by는요.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아, 제가 항상 이거를 하고 있는데 맨날 by 때 맨날 이렇게 혼나가지고 바이를 그렇죠. 시간 뒤에 쓰는 전치사?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은 나세요? After 말고 또 뭐 있을까? 5분 있다가 5분 있다가라는 표현 late? 5분이 지나서 late 아닌가요? 아니 전치사 중에서 전치사 중에 in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 숫자 앞에 in 5 minutes 그럼 뭐라 그랬어요? 5분 지난 후에 네. 했잖아. 네. 알겠어요? 네. 알겠는 걸. 전치사에 제가 정말 너무 약. 3권을 다시 한번. 그래. 3권은 다시 보세요. 3권은 근데 정말 필요한 거. 전치사는 다 필요해. 다 필요해. 아, 이걸 왜 머릿속에 안 들어올까요? 왜냐? 안 지우개가 있잖아, 지금. 당신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어. 어? 지우개. 네. 준비를 항상 하고 있잖아, 지우개가. 들어온 바로바로 바로. 용량이 꽉 차서 그런가? 용량은 자 좋습니다. 자 말티기 연습 네. 예, 말티기 연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티기 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제가 한번 그 페이스북 우리 페이스북 제가 좀 많이 요새 들어가는데 네. 거기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젊은 분인데 네. 해외를 나왔어. 여기서 열심히 했대. 열심히 영어를. 네. 저희 일방방을 했고 이제 해외를 나갔는데 딱 도착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진 거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하소연을 올렸어요. 해외에 왔는데 제가 무슨 소위 말해서 아무 겁도 없이 방송이 갑자기 막 공부가 막 하기 싫어진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자기 뭐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 응?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혹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해외를 나가잖아. 네. 해외 나가서 그 영어 한국에서 영어 이런 거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그냥 부딪히는 게 그래. 네. 그지. 네. 그게 답이야 사실은. 나는 솔직히 뭐 우리 물론 대한 뭐 일방방 꼭 들으세요 이러진 않습니다. 네. 나한테도 싫겠어. 아니 정말 그렇잖아. 우리가 네. 지금 똘벅고나고 이게 3-40분 강의잖아. 네. 3-40분 동안 이거 듣는데 여기서 나온 문장을 얼마나 본인이 맞부딪히면서 그 표현이 표현이 나오겠어. 그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how often, how late 이거 얼마나 쓰겠어. 그 40분 동안 차라리 나가세요. 나가서 그냥 놀아. 근데 이제 뭘 사러 다니고 그러면 알아.
응?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투를 또 따라하게 되고 처음에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게 하세요. 자, 우리가 공부를 이 방송 하는 이유는요. 네. 주된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을 나가야 되는데 영어로는 공부해야 되겠고. 네. 근데 외국 환경에서 있으면 영어가 빨리 늘 텐데 외국 환경이 없잖아. 우리는 늘 다 동료들하고도 한국말로 하고 다 한국말로 쓰잖아. 네. 대부분은. 그래서 내가 입에 달고 사는 이런 기초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또 뭐 스토리가 있는 영어회화도 이런 영어 패턴을 가르쳐 준 거. 그러니까 주로 한국에 계신 분들, 급하신 분들, 영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학원 갈 여력이 안 된다. 뭐 학원보다 더 좋은 어? 좀 디테일하고 좀 네. 계속 분량이 많은 공부를 할 수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거고요. 또한 케이스는 해외에 계셨는데 해외에서 정말로 이제 교포분들. 네. 정말 몇 년 해도 몇 달 있어도 안 된다. 응? 늘지 않는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사실 반 이상은 다 해외 교포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괜찮은데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젊은 분들, 20대. 네. 20대들은 사실 여기서 만약에 뭐 내가 뭐 외국 연수를 간다, 어? 유학을 간다 이러면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권합니다. 일반분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그분들 외국에 딱 도착했잖아.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 방송을 지금 붙잡고 있으면 물론 공부해서 도움 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굳이 나는 그럴 필요 없어. 그 시간에 차라리 왜, 자꾸 나가서 접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친구도 사귀어보고 그거 해봐. 어, 그게 더 빨라. 하다가 어, 나 이 말 오늘 하고 싶었는데 표현이 안 됐어. 뒤져보세요. 우리 뭐 일방방 교재를 뒤져보든 네. 리스트 뒤져보면 나오죠. 거기 한번 듣고 아 이랬구나. 그리고 그걸 다시 사용하고 그거는 좋은데 막 한국에서는 이게 1강부터 쫙 들으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미국에서까지 호주에서까지 맞아요. 영국에서까지 1강부터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어. 그게 얼마나 시간 낭비야. 맞아요. 우리가 또 얼마 또 네, 진짜로 갔을 때는 나가시면 딱 접고요. 과감하게 딱 접어. 접고 나가세요. 그러면 어렴풋이 생각나는 표현들이 있어. 생각 안 나면 한번 와서 교재 뒤져보고 그걸 갖고 자꾸 써버릇해야지 네. 우리 방송 들으려고 하지 마. 듣지 마. 맞아. 외국에, 듣지 마. 우리 거 듣지 마. 금지. 어? 당신들 금지야. 난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부딪혀보는 게 아, 그렇죠. 더 빨리 배우고. 어, 아, 물론 뭐 중장년층 분들 네. 또 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럴 기회 없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고 자기 개발할 시간이 많으시니까 듣는 거는 아주 찬성이고 감사한 일인데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특히 이제 젊은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물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뭔 깡으로 그냥 가. 난 그것도 참 되게 어리석은 그래도 시간 낭비해 사실. 어, 제발 한국 사람들끼리 몰려다니지 마. 꼭 한국인들끼리 몰려다녀. 네, 맞아요. 그냥 영어 늘겠어? 저도 갔을 때. 그러니까 맨날 한국 식당 가고. 그러지 마. 안 그랬어요, 저는. 어, 그러지 마. 제발, 어, 왕따 당하세요. 외국 나가면. 제발 왕따 당하세요. 어, 혼자 다니는 게. 어, 손가락질 받아도 좋아. 당신 손가락질 받아도 좋아. 어, 왜 쟤는 혼자 다니냐? 괜찮아. 그런 사람이 위너야. 혼자 다녀. 외국 애들하고 다녀. 차라리. 젊은 분들은 그게 된다고. 그 올리신 분들도 뭐 20대인 것 같은데 우리 팬이에요. 일방방 열렬한 청취자분들인데 네. 외국 땅 나가니까 갑자기 시간 막 솔직히 그렇잖아. 주변 환경도 막 신경은 또 막 그런데 이거를 방송을 듣자니 자기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렇게 했는데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진짜로 부딪히는 것밖에. 어, 듣지 마. 절 잊으세요. 아 정말이야. 어, 절 잊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겨. 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 공부하지 말라고 답변을 달았어요. 아주 솔직합니다. 네. 뭐하러 그래? 시간 낭비야. 외국까지 가서. 그럼 외국 갔을 때는 거기를 거기서 그걸 누려야지. 응? 그 얼마 귀중한 교재들이야. 시간이, 네. 그 주변이 다 교재입니다. 그 시간이 교재예요. 외국에서는. 알겠어요? 네. 본인이 이제 필요할다 그럴 때 듣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외국 생활 그게 없으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천천히 뭐 재미도 있게 하려고 좀 똘벅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건데 외국 딱 떨어지면요 교포분들은 또 예외예요. 교포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뭘 필요한지를 알아. 네네. 오히려 한국에 이런 영어 교육이 더 필요하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도움이 되는데 한국에서 막 하다가 특히 학생분들은 거기 딱 떨어지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신 분들은 시간 내서 들어도 좋아. 근데 되도록이면요 그냥 좀 부딪혀. 응? 응,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 모르는 것 같은 경우 우리 패턴 네. 배우고 응, 그런 식으로 그 교재를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해놓으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어, 방송국 40분 50분을 외국 가서 뭐하러 듣고 있어. 그 시간 얼마 아까워. 아, 너무 아깝다. 그 시간 파티를 가 차라리. 맞아요. 그냥 진짜 부딪히는 게 그래. 파티 공짜요 거기는. 그치? 막 그런 파티 있어. 그런 걸 가고 하여튼 그게 제일 빠릅니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저는 일빵빵 편이 아니라요.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네. 응? 뭐 일빵빵이 뭐. 자, 어쨌든 뭐, 뭐 그런 고민들 뭐 되게 감사하게 저희가 또 생각을 해서. 그건 뭐 굉장히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이상한 거 아니고 본인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주 그 한, 그 1분 1초라도 아끼세요, 아끼세요. 외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지금. 본인 있잖아, 거기. 뭐하러 거기서 또. 너무 솔직했나? 아니요, 근데, 공감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어, 우리의 목표는 일빵빵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영어 잘하는 거잖아. 그래요. 너무 그 죄책감,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덮으세요. 듣지 마! 내 건 이제. 외국 나, 비행기 타는 즉시, 듣지 마. 못 듣게 할 거야, 내가. 외우. 책만 가져가서 패턴만 봐도 그냥. 아, 그럼. 네. 패턴만 보고 하지. 거기서 뭐하러, 이 똘보기랑 막 이렇게 이런 얘기, 잡담하고 이런 걸 뭐하러 듣고 있나. 응? 아, 정말 그래요. 자, 제 방송이라 전 무조건 저거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또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네. 응.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뭘 그렇게 쓰니, 옆에서. 네, 혹시나 응? 실수할까봐. 자, 좋습니다. 말팅 연습 합시다. 네. 자, 그만 좀. 자, 501번부터 520번까지. 오늘 하우 어바만 붙이면 되죠. 뭘 그렇게 쓰니? 야, 별거 아니죠. 자, 빨리 갈게요. 네. 자, 501번입니다. 자, 토요일날 약속 어때요? How about Saturday?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ow about Saturday? How about Saturday? 자, 502번입니다. 깜짝 파티 어때요? How about a surprise party? 뭐라고? 뭐라고?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아니, how 야, about, 이게 깜짝 파티다. How about a surprise party? How about a surprise party? 한 번 더. How about a surprise party? 그렇죠. 알겠어요? 네. 아, 이걸 깜짝 파티라고 표현했구나, 내가. 좋습니다. 자, 원영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How about a surprise party? How about a surprise party? 503번입니다. 커피 한 잔 어때요? 커피 한 잔 더 어때요? How about another cup of coffee? 그렇죠.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ow about another cup of coffee? How about another cup of coffee? 504번이에요. 내일이나 그 다음 날 어때요? How about tomorrow or the next day? 좋아요. 자, 원어민 발음이요. How about tomorrow or the next day? How about tomorrow or the next day? 네, 505번입니다. 어, 우리 정문에서 만나는 거 어때요? How about at the main gate?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ow about at the main gate? How about at the main gate? 506번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테니스 어때요? How about tennis this coming Friday? 아, 잘했어요. 좋습니다. 그런 표현 알아두세요.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ow about tennis this coming Friday? How about tennis this coming Friday? 507번입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어때요? How about the same time tomorrow?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ow about the same time tomorrow? How about the same time tomorrow? 508번이에요.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어때요? How about Tuesday afternoon at 3:30? 다시요. How about Tuesday afternoon at 3:30? 그렇죠. 그렇죠. 저 뭐라 했어요? 어, 모르겠어. 자,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How about Tuesday afternoon at 3:30? How about Tuesday afternoon at 3:30? 네, 509번입니다. 아, 우리 퇴근 후 한 잔 어때요? How about a drink after work? 그렇죠.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ow about a drink after work? How about a drink after work? 510번입니다.
매번 첫째 월요일 어때요? How about every first Monday? 그렇죠. 자, 원인 발음 들어볼게요. How about every first Monday? How about every first Monday? 네, 511번입니다. 그녀에게 안부 묻는 거 어때요? How about saying hello to her? 그렇죠. 꼭 알아두세요. Say hello to. 네. 좋습니다. 자, 원인 발음 듣고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saying hello to her? How about saying hello to her? 512번입니다. 창가 쪽에 앉는 거 어때요? How about sitting next to window? Next to the window. Next to the window. Next to the window. Next to the window. 좋습니다. 자, 원인 발음 들어볼게요. How about sitting next to the window? How about sitting next to the window? 513번입니다. 낮잠 자는 거 어때요? How about taking a nap? 좋습니다. 자, 원인 발음이요. How about taking a nap? How about taking a nap? 514번이에요. 내일 저랑 점심하는 거 어때요? How about having lunch with me tomorrow?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원인 발음 듣고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having lunch with me tomorrow? How about having lunch with me tomorrow? 네, 515번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 어때요? How about working as a freelancer? 좋습니다. as라는 표현. 네, 그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원인 발음 들어볼게요. How about working as a freelancer? How about working as a freelancer? 516번입니다. 제 생일 파티에 오시는 거 어때요? How about coming to my birthday party? 그렇죠. 좋습니다. 자, 원인 발음이요. How about coming to my birthday party? How about coming to my birthday party? 517번입니다. 저희 집 잠깐 들리시는 거 어때요? How about stopping by my place? 아,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원인 발음이요. How about stopping by my place? How about stopping by my place? 518번이에요. 한잔하러 외출하는 거 어때요? How about going out for a drink?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원인 발음이요. How about going out for a drink? How about going out for a drink? 519번이에요. 그녀에게 꽃 사주는 거 어때요? How about buying flowers for her? 좋아요. 좋습니다. 자, 원인 발음이요. How about buying flowers for her? How about buying flowers for her? 네, 520번입니다. 5분 후에 다시 전화하시는 거 어때요? How about calling again in 5 minutes? 좋아요. 자, 원인 발음이요. How about calling again in 5 minutes? How about calling again in 5 minutes? 네. 야, 다 보고 하냐? 아, 아니에요. 저 다음 강의 보고 있었어요. 어? 다음 강의 보고 있었어요. 뭘 다음 강의를 넘겨? 어? 벌써 걱정돼가지고 다음엔 또 어떤 걸 배울까? 그런 거야? 네. 난 책장 보면서 지금. 아니, 아니요. 좋아요. 네. 믿지 마. 확실하지?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공부한 건요. How about? 네. 이미 그 what about에서 좀 다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여러분들이 좀 What about 문장하고 좀 이렇게 구별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죠? 네. 예, what about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두시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제안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둘 다 쓰이고요. What about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다른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은 표현이니까 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147강에서 또 하우에 대한 거 마지막이 되겠네요. 마지막 네. 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우로 연결되는 단어 문장 활용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시간 되실 때 자꾸 좀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